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저번 주에 이제 세 문제 정도 나왔었는데, 저 프린트물 없으면은 저기 조금 몇 개 있습니다. 자, 먼저, 1번에 한번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재정 목적은 꼭 정리해놓으셔야 됩니다. 세 개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공인중개사 업무가 뭔지 정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전문성을 제고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장 또 이상합니다. 네, 1번에 보실까요? 개업. 자, 개업이라고는 아예 안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정하고, 여기는 이제 좀 잘못됐죠. 개업이 아니라 그냥 공인중개사. 자, 그냥 공인중개사니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부동산업을. 자, 부동산업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였습니다. 자, 꼭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두세 번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자, 부동산업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 자, 중개라고 반드시 꼭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자, 뭐는 없었다고요? 자, 지도는 없었습니다. 그냥 육성만. 정말 아예 여기는 심하게 시험 문제에 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에 있는 문장 같은 경우 아예 안 맞습니다. 그냥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정하고, 그리고, 자, 부동산업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 자, 중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도 빠지고, 그냥 육성.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야 모두 맞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예 있습니다. 자, 2번에 보실까요? 자, 2번에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공인중개사가 자격을 취득하여, 여기까지는 맞았죠. 근데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자, 사무소면은 개업을, 자, 바로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좀 이따 바로 등록할 건데, 자, 사무소 가지고 등록한 사람, 그냥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안 쓰는 사람이니까, 여기는 자격을 취득한 자, 해설에 나왔으니까요,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격증만 따놓은 사람, 그리고 영업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등록은 안 한 사람,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3번에 보실까요? 3번, 4번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3번은 이대로 꼭 시험 문제에 나와볼 만합니다. 포함인가 제외인가. 이제는 포함 제외 안 물어보고요. 이제 약간 응용했습니다. 들어가니까, 소속에 다 들어가니까, 임원 사원도, 자, 이다 아니다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길목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3번 보실까요? 자, 이런 문장은 정말 시험장에 꼭 정리해서 거대로 가면요, 그냥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법인의 임원이나 그리고 사원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래요. 아니다가 아니라 이다. 자, 포함한다고 했죠. 자, 이다니까 아니다가 아니라 이다. 이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여기는 아니다가 틀렸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도 보시고요. 4번은 가장 쉬운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보조원이 수행하겠냐기입니다. 앞에도 뭐가 또 빠졌고입니다. 뭐가 아닌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중개보조원. 커피 타고 청소하고 운전만 하는 사람께입니다. 자, 먼저, 중개보조원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합니까? 수행 못 합니다. 수행하면 3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사장님도 양도 되어라고 같이 나란히 학년반만 다르다고 했습니다. 청송교도소 동기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수행 빠져야 되고요. 뭐 보조. 그리고 앞에도 빠졌습니다. 문장 허전합니다. 뭐가 아닌자, 공인중개사가 아닌자, 꼭 길목이 있습니다. 아직은 안 보이겠지만 또 3월 갈 거고, 또 5월에도 또 갈 거고, 뭐 세 번 정도 하면 여기도 어느 정도 감이 올 겁니다. 아주 귀하게, 그냥 귀에 딱지 생기게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네 번째, 여기도 아주 엉뚱하고요. 그리고 5번, 6번은 그냥 무조건 나옵니다. 세차장 구조물, 그리고 권리금, 그리고 대터권 꼭 나온 게 아예 따로 있습니다. 아주 요즘 그냥 내놓고 입주권, 분양권 해가지고 나올 거 딱 증하면 많지도 않습니다. 자, 먼저 5번을 보실까요? 중개 대상은 어느 것인가요? 정말 별표 세계감입니다. 첫 번째, 1번 보실까요? 요게 이제 28일 때는 뭐 니은 디귿. 문장 기니까 두 개로 나눠갖고 나란히 나왔습니다. 중개대상을 찾아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1번 보실까요? 영업시설. 그러면 냉장고, 책상, 밥상.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영업상의 노하우. 뭐 이게 뭐 형체라도 있나요? 입니다. 생각은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용. 영업 잘하면 신용이 아주 좋을 겁니다. 그 집에 가면 그냥 맛있다. 아니면 잘한다. 이런 걸 알 겁니다. 그리고 목이 좋으니까 장소적인 이익의 대가. 요거 중개상 해당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시설 자체는 동산이니까 아예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영업적인 장소, 뭐 이 장소적인 이게 대가 이런 것들은 아예 형체 자체도 없습니다. 권리금 여기 이제 권리금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권리금에는 중개 보수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받으라 이런 소리 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보시니까 입주권 분양권은 무조건 나오고요. 작년도에는 살짝 또 안 나왔습니다. 나 먼저 두 번째 입주권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입주할 수 있는 권리도 중개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청약 저축이나 청약 예금이나 청약 부금이나 이런 소리입니다. 입주할 수 있는 권리 당첨도 안 됐습니다. 통장만 가지고 있습니다. 권험이 자꾸 굴려다니면 프리미엄이 잔뜩 붙습니다. 국가가 그냥 때를 잡겠다. 투기. 우리 세종시는 조정지역 투기 과열 투기죠. 다 묶여갖고 손발 다 묶어놨습니다. 아주 꼼짝 못합니다. 이제 풀리면 돈 될 거요 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이제 분양권은 분리해서 뭐요? 양도 받았습니다. 동호수를 지정받았습니다. 중개대상 해당돼요 안 돼요? 해당돼요. 연놈은 해당됩니다. 그냥 건물처럼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 그리고 중도금 받고 또 전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돈 받아라. 그것도 자꾸 시험 문제 나온다는 겁니다. 잔금도 안 받았는데 잔금까지 포함시켜서 보수 받으면 초과 보수로 1학년 일반에 입학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실까요? 요 4번이 바로 이제 입주권에 가까울까요? 분양권에 가까울까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감으로 더 가깝습니다. 분양 가능한 상태, 그리고 현실 제공한 가능, 제공 또는 가능한 상태에 이미 이르렀대요. 건물 자체가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면 중개가 될까 안 될까요? 돼요. 자, 이놈이 바로 이제 저기 분양권보다 더 확실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분양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제공도 가능하대요, 그입니다. 그러면 건물은 완전 완성됐습니다. 이제 준공 떨어지고 나중에 입주하고, 그리고 준공 떨어지게 사용 승인 받기도 전에 먼저 계약서 쓰면 안 됩니다. 살아서는 먼저 안 됩니다, 그입니다. 그것도 건축법상의 형벌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승인 받긴 하겠지만, 그입니다. 또 무허가 그러면 이제 계약 파기도 못하고 큰일 납니다. 네, 5번에 이제 법정 저당권은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요것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저당권.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바로 2년분의 바로 지료. 그리고 임차인 소유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걸 압류하게 되면 뭐가요? 법으로 저당권이 성립합니다. 자, 이거는 피담보 채권하고 건물, 임차인 소유의 건물, 그걸로 성립한다는 겁니다. 둘이 뭐 합의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 놈이 한 번 정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법정 지상권만 나오는 게 아니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중개상은 아니다. 그러면 아니 어렵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교재 다시 보거나 그리고 다시 정리를 해보거나 꼭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중개지상물 보시기에 이제 더 중요한 게 바로 6번. 자, 먼저 1번에 보실까요? 대토권 토지로 대신하겠다. 대토권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땅으로 대신 주겠다. 우리가 대토한다고 합니다. A토지 팔고 B토지 사고 토지 바꾸는 거 그겁니다. 환지 사업하고 유사합니다. 요 대토권도 중개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투기 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세차장 구조물은요. 그러면 건물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자, 건물 아니다. 그죠? 지붕과 그리고 기둥 벽 이런 게 있어야 될 건데 없다. 천막으로 둘러싸였다. 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는 20톤 이상의 선박이라고 있습니다. 톤수도 나누지 말라고 했습니다.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광업권, 광업재단에서 떼버렸네요. 떼면 된다 안 된다. 분리하면 안 된다 그럽니다. 중개 안 되고요. 옆에 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작물 하나 더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작물도 중개상은 아니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 볼까요? 작년도에 이제 유사하게 나왔지만 그거는 수목이었지 미분리 과실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의 과실, 따지 않는 나무 열매,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동산까지는 인정한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 없다는 토지, 자, 무주의 토지 7번에는 중개가 된다 안 된다. 누구 거? 국가 거. 국가 소유 민법에 있습니다. 무주의 땅, 주인 없는 땅은 아예 점유 취득 시효도 하지 말아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포락지,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하천이나 다름없습니다.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9번은 되나요 안 되나요? 한필 토지의 일부 된다 안 된다? 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임차권도 됐었습니다. 매매나 저당권 안 돼도 게임당
그 다음 이제 7번 쪽에 보실까요? 7번에 예전에 많이 나왔고요. 그냥 갑구 갑구 소유권자니까 갑구 그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임목이 소유권자인데 왜 토지를 봐? 왜 땅을 봐? 토지 등기상 치면서 갑구에서 확인이 되겠냐고 입니다. 그래갖고 심하겠냐고 그럴 겁니다. 자, 7번째 임목이 소유권자는 토지 등기상 치면서 갑구를 통해서 갑구 갑구는 맞습니다. 소유권자니까. 네, 임목인데 토지 등기상 치면서 갑구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까? 아니죠. 뭐라고요? 임목. 임목이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임목이 되면은 등기까지 다 해놨으니까 거기도 표제부 갑구 읽어 보면은 표제는 나무의 수량. 그리고 갑구에는 임목의 소유권자. 그리고 을구에도 해당되는 게 있으면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무를 담보라고 은행이 돈을 빌려줬다. 그러니까 법정 취상권도 성립할 수 있잖아요. 임목에도.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볼까요? 여기 이제 몇 년 이내에 그려놨습니다.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은 소유권 보존 등기한 후 맞기는 맞았습니다. 근데 1년 이내에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1년 이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된다. 1년이 아니라 저 10개월, 꼭 6개월 그래도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합니다. 하여튼 그 법에서 10개월 그려놨으니까요. 10개월 정도 되면 기계 등이 다 들어온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아주 제일 어려운 문장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출전들은 난이도 조정할 때 요거 내면 다 쓰러진다.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그 아래 보실까요? 이제 더 어려운 문장이 바로 아홉 번째. 그나마 요즘 이제 이목부터는 잘 시험 문제가 거의 안 나옵니다. 왜? 중계 거의 안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볼까요? 토지나 그리고 건물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다 속겠다. 속겠으니까 떼지 말아라 그럽니다. 저기 광업권, 광물도 떼서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하였다. 속하였다는 이제 권리. 근데 그 권리라는 취지가 표제부를 통해서, 표제부는 표시밖에 없습니다. 표제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비슷한 문장 나올 건데 덮어놓고 암기하시면 내가 본 문장인지 안 본 문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어디가 틀렸대 하면서 머릿결은 아주 아프실 겁니다. 표제부가 아니라 갑구, 을구. 갑구, 을구가 맞습니다. 그러면 상당구. 또는 해당 구 그려야 됩니다. 아주 어려울 겁니다. 한 번 정도 더 돌면은 또 이런 문제 또 유사하게 다음번에는 또 정리도 해드리니까요. 그때 한번 다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주 보면은 나중에 정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정책심의위원회 보실까요? 여기도 한 문제가 반드시 작년도에 딱 한번 건너갔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건 반드시 나올 거예요. 몇 명. 그리고 위원은 누가 되나 뭐 4급 이런 것들은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재 제척 깊이 회피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척 빠져라 깊이 신청 피하고 싶다고 신청 그리고 회피는 스스로 알아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제 올해 나오면 딱 두 번째밖에 안 됩니다. 바로 최근에 나온 게 바로 제척 깊이 회피 법에 없다가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열 번째까지 정책심의위원회는 근데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장관 저기 우리 옆에 이제 세종시장님 있을 건데 거기 장관이나 아랫사람 아닌가 정리하셔야 됩니다. 나란 일도 바쁜데 위원장이나 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옷 벗겼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말이 안 되고요. 장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명 이상도 아니었습니다. 일곱 명이네도 아니고 옛날에 저런 적은 있었습니다. 장관도 위원장이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원래는 다 5명이었습니다. 숫자가 늘어났다. 자, 지금은 자, 위원장이 누구라고 장관이라 차관, 차관입니다. 차관, 장관 아랫사람, 장관 아랫사람이 바로 이제 여기는 위원장입니다. 근데 또 위원은 또 7명 만들 때는 또 장관, 바로 뽑아놓고 골프지로 간다고 했습니다. 바로 장관이 또 그때는 뽑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등장하니까 헷갈리기는 합니다. 그리고 5명 이상이라 몇 명이라고요? 7명. 그리고 마지막은 몇 명입니까? 9명이라 11명. 저 9수 안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축구한다 11명.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또 축구 야구 또 숫자가 헷갈리시면 괜히 또 그것 때문에 또 고민하니까. 그죠? 야구는 9명, 축구는 11명.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원으로 구성된다. 완전 틀렸고요. 해설이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11번 때 정말 정리해 놓으실까요? 위원이 배우자. 그리고 친족, 자, 위원하고 배우자하고 뭐 부부 사이 막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심판받는 사람이 당사자가 남편, 위원이 부인 이러면 거기 있으면 되겠냐고 얘기입니다. 자, 배우자나 그리고 친족이거나 증언을 했거나 그리고 대리인, 대리인도 친분관계 없으면요. 집사라, 그죠? 집팔아라, 그걸 아무한테나 맡기나요? 그죠? 여기는 아주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대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리인에 해당되면, 근데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 기피 아니죠. 무슨 사유? 제처.
제척이라고 씁니다. 법에서 빼버리겠다. 네 사람. 요거는 제척. 자, 기표는 이제 당사자가 신청을 해서 빼달라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입니다. 오히려 당사자가 그죠. 이혼 좀 빼주세요. 본인이 아마 불리지니까 그럴 겁니다. 그건 바로, 예, 바로 기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당사자 신청,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공정하지 못한 사유가 있으니까, 이런 소리였습니다. 요 정도만 정리를 좀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좀 이따 이제 요거 이제 오늘은 이제, 어제 아주 저번에 이제 깜빡했었고, 이제 오늘은 마지막에 요거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진도도 이제 바로 등록에도 한 문제, 그리고 결격 사유도 한 문제, 그리고 저기 이제 뒤쪽에도 약간 뭐 분산무소 경험 한 요 정도까지는 한번 쭉 한번 가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는 엄청나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 그냥 문제 개수를 딱 정해놓고 몇 개 나와라고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등록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요. 이제 42페이지. 자, 42페이지에 등록. 자, 등록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꼭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개사무소에 바로 개설 등록. 등록도 이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요. 자, 등록을 모르면 안 되겠죠. 자, 등록 가서 이제 신청하게 될 건데, 등록할 때 이제 뭐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42페이지에 이제 등록. 한번 이제 정리해놓으시고요. 이제 42페이지에 이제 등록은, 자, 먼저 첫 번째, 오늘 등록도 한 문제가 반드시. 자, 그러면 허가 아니겠죠. 이제 이런 거 안 낼 겁니다. 허가는 등록보다 더 셉니다. 재량이 있으니까 허가 안 내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우리 이제 중개사무소도 허가였습니다. 약국처럼 사무소가 근처에 많이 있으면요, 중개사무소를 안 내줄 때가 있었습니다. 막 거리도 정말 제한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사무소나 정말 여기는 등록 다 하죠입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 가보면 그냥 아파트 앞에 가면 중개사무소 1층은 그냥 중개사무소가 다 깔아놨습니다. 자,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중개사무소가 뭐 한 적에 개수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 보니까 허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자, 신고처럼 또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서류만 딱 집어 던지면은 받아. 그런 게 아니라 잘못하면 그 서류가 저기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조건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매년 시험 문제가 등록할 때는 기준을 갖춰라. 고놈이 맨날 법인하고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가 맨날 고놈이 나온다는 겁니다. 또 작년에도 그랬어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먼저 등록은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요. 바로 문제 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거의 순서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작년도 저 뒤에 이제 A형 나오지만요. 1번이 영어, 2번이 중개대상물 이런 식으로 꼭 순서대로 차례대로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B형 받으신 분은 막 문제를 컨닝한다고 막 바꿔놓으니까 헷갈리기는 오히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A형 받으신 분이 문제가 좀 괜찮습니다. B형은 막 섞어놓고 난리 쳐놓으니까 그냥 나중에 헷갈리긴 합니다. 바로 등록. 네, 그 근처에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먼저 보실 게 이제 등록 기준을. 요 등록 기준이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등록 기준. 등록할 때 기준을 갖추라는 겁니다. 그럼 저기 민법으로 치면 법률 요건. 그런 것처럼 등록 요건을 갖춰놓으라는 겁니다. 요건을 갖춰라. 자, 먼저 첫 번째. 공인중개사가 이제 갖춰야 될 게 있고요. 공인중개사. 그러면 우리 개인들.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사가 갖출 거. 그럼 여기 이제 네 개. 자, 처음에는 꼭 개수를 먼저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용어 여섯 개. 제조 목적 3개, 중개대상물 5개라고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한 문제씩 매년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나 먼저 공인중개사인, 바로 이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할 건데 이제 부칙은 못하고 바로 이제 개업인 공인중개사는 4개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변호사도 안 된다. 아마 요번에도 변호사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변호사 또 등록 신청했다가 이제 또 여기도 이제 아예 벌금 받아갖고 그분도 저기 강남의 트러스트 부동산 그분도 벌금 받았으니까 전과자입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먼저 자, 첫 번째 볼까요? 먼저는 공인중개사 1거. 우리 시험 문제도 바로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일 것을 시험에 합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공인중개사 되려고 학원에 나오셔갖고 지금 집에도 일이 많은데 그냥 학원에 나와갖고 그리고 또 돈까지 또 써가지고 공인중개사 되려고 노력하신다는 겁니다. 한 방에 합격하셔야 됩니다. 괜히 그냥 내년도 가면은 고생 또 죽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환장할 일이 생깁니다. 지금 아주 집안이 아주 엉망이잖아요. 지금 정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제 여름 가고 그리고 가을 가고 그러면 아예 그냥 애도 아주 그냥
애도 그냥 저처럼 말라갈 겁니다. 이 정도로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아주 남편을 그냥 여기는 그냥 합격 못하기만 해봐라 하고 아주 쫓아내다고 난리가 날 겁니다. 자, 이러니까 합격하셔야 됩니다. 바로 공인중개사 일거. 자, 그래야 이제 내년도에 또 이제 실무하시면서 그리고 또 돈도 벌고 또 이제 또 내년도에 아마 국회의원 또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풀리기는 또 할 겁니다. 그때 좀 반짝. 그렇게 이제 부동산 경기처럼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거니까 지금 이제 내리막이지만 올라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는 항상 내리막만 계속 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제 경기변도 그 그래프도 이제 이유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알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시면서 이제 나중에 안 살 것도 자꾸 이제 주저주 할 거니까 그죠? 몇 억씩 내놓으니까 금방 판단을 하겠냐고요. 자, 그럼 이제 그 개론 같은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다 나중에 상담할 때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갖고 무조건 사세요. 막 들이대면은 이제 살려고 왔다가도 도망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유를 가지고 잘 설명을 해드리라는 겁니다. 한번 정리 좀 시작합니다. 공인중개사 일거 해서 이제 나머지 변호사가 시험 문제 나왔던 질문입니다. 변호사가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자, 일부 교재는 여기다 이제 판례도 막 소개해놨는데 등록 신청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자, 물론 이제 변호사가 자격도 따면은 뭐 쉽게 합격할 것 같아요. 공법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아주 변호사가 이제 실약한 게 개론입니다. 거기도 문과다 보니까요. 아예 숫자 그러면 아주 죽음입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수학은 아예 그냥 풀지도 못합니다. 그냥 산수 정도밖에 아예 못합니다. 바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아예 그냥 지금 두 번째 변호사가 등록 신청했다가 또 문제가 됐었다는 겁니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판결 났습니다. 1심에서 변호사가 이겨서 공인중개사 상당히 긴장했습니다. 항소까지 했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보시니까 이제 사무소 얻어라, 교육받아라. 자, 먼저 자, 두 번째 뭐 순서는 없지만요. 실무 교육을 먼저 받아야 되겠죠. 뭐 여기는 실무 교육 2수계입니다. 그리고 합격하기도 전에 막 사무소 막 내놨다가 나중에 애 불합격돼가고 사무소 막 계약서까지 써놨다가 계약금 날리신 분도 계십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아예 그냥 그저 나 가봤더니 이제 한 문제가 부족하네요. 정말 본인 잘못 채점에 잘못 맞게 놨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합격한 거 먼저 보고 사무소는 좀 나중에 얻고 갑니다. 근데 뭐 사무소 먼저 얻는 거나 교육 받는 거랑 똑같아도 개인 또 사무소 얻어놓으면 아예 그냥 교육도 안 받아갖고 영어도 못하면서 월세 나가니까 먼저 순서적으로는 교육부터 먼저 받으시라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실무 교육은 또 다음에도 배우지만요. 여러분들 한 문제가 나옵니다. 교육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실무 교육 누가 실시한대요? 그리고 언제 받아야 된대요? 이거 다 물어본다는 겁니다. 자, 먼저 자, 첫 번째 실무 교육 보실까요? 누가 실시한다고요? 그럼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 우리한테 자격증 주시는 분 그리고 등록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 국가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국장이 제일 위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강의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두 번째 있고 그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일 쫄따구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라고요? 자, 교육은 자, 국장도 아니고요.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요? 시도지사입니다. 자, 시도지사입니다. 그럼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 할 때도 그 시 똑같은 시네요. 글자만 같아입니다. 급수가 달라. 여기는 이제 도하고 동급이다 보니까요. 도하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경기도 수원시 이런 식으로 가장입니다. 도지사가 더 상급이요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시장만요? 조금 좀 특별한 거. 뭐요? 특광시. 특별시 광역시입니다. 자, 시도지사가 뭐 한다고요? 실시한다. 그럼 이제 아주 엉뚱한 소리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아예 있습니다. 나란 일도 바쁜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런 적도 있긴 있었다는 겁니다. 국장이 실시한다? X. 꼭 임자 바꿀 겁니다. 뭐 아주 단골 문제로 맨날 바꿔서 어째 답이 안 보인다? 그러면 요거 갖고 장난하고 있다 합니다. 국가도 모르면 말이 안 되냐. 저기 국토교통부에다가 실무교육 그러면 저거 아주 한정치산자 그럴 겁니다. 주하시게 됩니다. 저래 갖고 또 어떻게 합격했을까 하면서 막 나중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럽니다. 아마 혼자 독학했을 거다 그럴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국장 보실까요?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딱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자격증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실무교육을 실시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연수교육도 이제 저번에 한번 배웠었는데 시도지사 하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무교육 그것만 이제 시도지사하고 등록관청 하면서 봤을 겁니다. 실시권자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신청일입니다. 시기도 잘 보셔야 됩니다.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
여기도 조금 문장 잘 보셔야 되고요. 몇 년? 6개월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또 아마 또 2년 그럴 겁니다. 그죠? 몇 년 이내? 1년 이내. 자, 1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1년 인데요. 너무 실무교육 괜히 먼저 받아놓으면 2년 되면 다 까먹습니다. 그리고 6개월은 너무 짧잖아요. 사무소 얻으려고 했더니 벌써 교육받아는 거 6개월 지나면 다시 받아라. 그럼 또 받으러 가야 되겠네. 이러니까 너무 짧다는 겁니다. 얼마 정도 기간 준다고요? 1년. 그러니까 등록 신청했을 때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1년 이내에 실무 교육을 먼저 받으시라는 겁니다. 제일 빡센 교육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28에서 32 이런 것도 배울 거고요. 그리고 교육 내용이 뭔지 그리고 여기 이제 통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입니다. 통보 안 합니다. 아예 엉뚱스럽습니다. 그래서 통보 안고 그냥 가서 알아서 받고 와 그럽니다. 받고 와. 우리 주변에 보면 공인중개사 협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학도 그냥 대학은 안 되고요. 부동산 학과가 개설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학과 교수님이 강의를 해야 될 거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교수님들이 강의 못한다는 겁니다. 학과가 있어야 됩니다. 건국대, 강남대 몇 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종료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번에 뭐로 오더라고요? 사무소. 그래서 여기 이제 중개 사무소를 이렇게 뭐를 해야 된다고요?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확보할 것.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사무소 확보해야 되는데요. 그럼 이제 나 먼저 사용검사 등을 받았습니다. 하나만 썼습니다. 사용검사 등을 이렇게 등을 받은 건물을 이렇게 받은 건물입니다. 자 그러면 건축물 이렇게 이제 건물인데 요 건물인데 건축물 대장에 보통은 건축물 대장 기재가 돼야 될 건데 건축물 대장에 근데 승인까지는 받았다는 겁니다. 자 건물 바로 건물 써라. 요게 이제 사용검사입니다.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 승인. 사용, 승인 많이 알겠지만요.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 근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이렇게 기재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것도 사무소 확보서류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사무소 확보서류가 아닐까요? 된다. 요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뭐는 안 된다고요? 가설. 저기 어디 컨테이너하우스 박스에다가 중개사무소 오다가다 허접한 사무소가 있었을까요? 가설 건축물 대장. 가설 건축물. 그러니까 여기도 건축물 대장은 맞기는 맞다는 겁니다. 근데 가설입니다. 가설. 어디 창고 같은 거. 가설 건축물 대장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거 이제 승인까지 났으니까 뭐 건필 용적도 모두 맞고 오수정화시설, 소방시설 모두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능해. 너무 따끈따끈해갖고 기재가 안 됐을 뿐이라는 겁니다. 봐줄게 그입니다. 당장 가져와. 요거는 가능합니다. 1번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실 건데 자격결한다. 우리 미성년자가 학교가 뭐하냐고 학교나 다녀야지. 뭐가 되죠? 자격결한은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근데 결격사유는 안 좋은 겁니다. 결격사유는 뭐할 거? 없을 거. 이렇게 없을 거. 그러니까 이제 미성년자도 중학교 2학년도 학교가 있다고 했으니까 합니다. 합격할 건데 뭐가 안 돼? 등록 기준을 갖추지 못해. 기준을 갖추지 못해서 너는 안 돼. 정말 등록 신청 아로하면 아예 그냥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습니다. 너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 두 번째 이제 법인을 보실까요? 이제 법인은 정말 중요합니다. 법인에. 법인에 등록 기준 올해도 무조건 나오고요. 그냥 99% 등록 기준에서 나와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등록 기준. 자, 물론 이제 법인은 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닌데 요 세 가지가 이제 아주 독특합니다. 요 세 가지가 시험 문제에 꼭 나온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법인은 회사는 여기는 얘기가 없었는데 돈 없으면 아예 법인은 설립도 아예 안 된다 합니다. 자본금 보증 설정 금액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본금 요 자본금 얼마라고 자본금은 얼마? 5천. 자,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5천만 원 이상인데, 이상이면 5천만 원 들어간대요? 안 들어간대요? 들어간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증보험도 됐습니다. 지금은 현금으로 딱 통장에 있어라. 라고 통장 서류도 이제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뭐 5천만 원 이상을 뭐 해야 된다고요?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확보를 안 하면 바로 등록 신청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뭐지 안 받아요? 딱 기준을 정해놨다는 겁니다. 돈 5천만 원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상법상. 자, 상법상 뭐라고요? 요 상법상 회사는. 근데 회사는 종류는 알고 계시지 마시고요. 시험 문제 그건 안 나옵니다. 뭐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나 한 명, 유한책임회사. 이렇게 다섯 종류가 있는데 뭐라고요? 회사 종류를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아주 심했을 때는 우리 법인 등록 신청할 때 상법상 주식회사여야 한다. 주식회사여야 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습니다. 그렇게 치사하게 됐었다는 겁니다. 회사가 주식회사밖에 없니 그럽니다. 정말 아주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죽었다가 깨어나도 그 생각을 전혀 못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개라고요? 다섯 개. 개수는 몰라도 되는데 주식회사여야 된다. 그럼 유한합자 이런 거 안 되냐고 되는데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데 뭔 소리 한대요? 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시험 문제. 근데 시험장 가시면 또 긴장하시니까 그 잘 되던 그 잘 보였던 책에서 보였는데 시험장 가니까 안 보여 됩니다. 막 뒤에서 오면 사시나무 떨도 막 떨고 계십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아닙니다. 긴장 안 할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난리가 납니다. 물론 이제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 아주 그냥 떨라고 이제 안 떱니다. 또 분위기 또 아니니까. 근데 첫 번째 가셨을 때가 정말 많이 떨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능 보신 지 언제인지 아주 기억도 안 날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많이 또 여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또 펜을 꼭꼭 눌러야 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아닙니다. 글자는 왜 그 적은 거예요? 막 그럴 겁니다. 바로 회사. 그리고 여기 이제 옛날에는 회사만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뭐라고요? 협동조합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협동조합. 근데 지역농협하고 좀 다릅니다.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 근데 우리 협동조합 중에서 하나가 안 된다는 겁니다. 뭐는 안 된다고요? 사회적. 여기서 이제 주할 게 이제 사회적. 그래서 우리 품종부도 일본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뭐 사회하고 관련되나 봐요. 돈을 안 받아요. 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회적인 협동조합이 어느 교재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뭔 일 한다. 그리고 무슨 이유다. 그런 거 안 나옵니다. 되냐고 안 되냐고.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렇죠? 제외. 그게 또 여기다 포함 그러면 그거는 소속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번에 뭐 소속의 임원 사원은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긴 또 뭐래요? 제외에 제외. 요거는 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종자 여러 개가 있는데 뭐는 안 된다고요? 사회적은 안 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가로만 우리 법전에도 가로가 있는데 요 가로만 틀리게 하지 앞에 다 맞아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뒤통수 얻어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출제원들 요거 노리고 있어요. 여기입니다. 내가 안 낼 줄 알았냐 하면서 반드시 낼 거니까 요거 길목을 아주 가서 아예 딱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제외라고 나왔나 포함이라고 나왔나 가서 이것만 봐야지 막 밑줄을 굽고 열심히 그으시면 이제 5분 만에 하나씩 푸십니다. 몇 개 못 풀고 끝나요 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이제 가서 길목을 지켜봐야 됩니다. 포함은 아니고 제외역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무료로 입니다. 내용 안 씁니다. 무료로 이제 나중에 직업소개 같은 거 알선해주고 기초생활 수급자한테 입니다. 자, 우리 이제 애들 어디 맡길 데 없으면 애들 맡겨주는 거. 이런 것들은 무료로, 자, 무료로 합니다. 그럼 아까 이제 앞에서 뭐 저번 주 봤습니다. 중개업은 뭐라고요? 보수 반드시 뭐 한다는 겠습니까? 받아야 합니다. 보수. 그러니까 여기가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봉사다 보니까 아예 보수 자체를 전혀 안 받습니다. 그러면은 중개업 관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이제 협동조합 중에서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연어면 빼라는 겁니다. 종류도 절대 보지 마시고 아예 그냥 휴대폰을 검색하면 협동조합 나와도 보지도 마시라 합니다. 하다 연어면 안 된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협동조합. 그리고 둘 중에서 이제 일컷을 그러니까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럼 또 상법상 회사만 가능하다. 협동조합 어쩔래? 라고 해서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도 없었다가 최근에 또 등장하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가고 헷갈려 죽었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협동조합. 자, 그거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자, 좀 더 간단하게 볼지 모르는데 법 14조. 그러니까 법 14조가 중개업과 아주 까탈스럽습니다. 중개업과. 그리고 겸업은 몇 개예요? 겸업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데 여섯 개. 자, 겸무를 할 수 있는 여섯 개의 업무를. 그러니까 이것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14조만. 14조라고 할 겁니다. 14조만을 뭐하라고요? 영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법인이 아주 까탈스럽습니다. 중개업과. 그리고 겸업 할 만한 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 겸업 여섯 개만을 해야 되고 자 만약에 겸업 이 여섯 개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총 일곱 개겠네요. 요걸 벗어나서 다른 영업 하면은 등록 주소를 봐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기 642개에서도 나올 겁니다. 등록 기준을 미달했을 때 그리고 겸업 위반했을 때에는 문제 삼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디귿번 반드시 누구는요? 대표자는 그입니다. 대표자. 대표자는 반드시 누구라고 했습니까? 공인중개사. 우리 시험 문제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도 가능하다. 아닙니다. 반드시 공인중개사일 것을
하나로 둘쪽 놔도 반드시 공인중개사 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대표자를 빼고 나세요. 임원하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임원하고 사원이 자, 임원의 사원의 얼마는요? 3분의 3분의 1입니다. 요놈도 원래는 과반수였다가 그리고 2분의 1 이상이었다가 3분의 얼마가요? 1. 그리고 이상이 뭘까? 대표자처럼 뭘 것을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숫자가 좀 적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공인중개사가 3분의 1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분의 이상이면 3분의 1을 뭐한다? 포함한다. 초과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3분의 1까지도 괜찮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숫자 갖고 응용해가지고 한번 나왔었는데 구애는 안 냈었는데 만약에 임원 사원이 7명 그랬습니다. 자, 임원이나 사원이 오늘 한 여기도 이제 다른 숫자 갖고 한번 해볼 건데 프린트물도 있고 임원 사원이 7명 자 7명 자 2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몇 명일까요? 2명이 그랬습니다. 2명이 그리고 공인중개사이면은 이렇게 공인중개사이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요거 받아줬을까요? 아니면 2명 맞춰가니까 등록 신청했습니다. 등록 신청했는데 등록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정말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저기 쓰레기통에 들어갔을까요? 여기입니다. 자, 먼저 7명일 때 이렇게 응용해서 냈었다는 겁니다. 그 막 계산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째려보고 막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죠? 풀듯 말듯 아주 애매할 거라는 겁니다. 뭐 3분의 1이 나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두 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할 거냐고 세월을 다 갑니다.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그러면 안 풀어도 합격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7명일 때 2명이 공인중개사래요. 등록신청할 수 있다고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맞았냐고 틀렸냐고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다음 중에서 틀린 거 찾아봐라 했었을 때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그죠? X 틀렸다는 겁니다. 이거 왜 또 그런데요? 이제 이러면 큰일 납니다. 자, 먼저 물론 여기다 3분의 1을 해보면 이제 얼마가 나오는지 알 겁니다. 근데 또 하필이면 또 2점 얼마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막 저기 그냥 지적에 관한 법률에 가보면 이걸 뭐 올리는지 내리는지 막 난리가 나죠. 그럽니다. 저기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는 뭐 측량 같은 걸 하면서도 이제 이런 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올릴 거야. 그러니까 이게 3이야 아니면 2여 해가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아니면 또 아예 그냥 2.5 이 정도는 안 나올 겁니다. 2.3, 3 이렇게 막 쭉 나올 건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한참을 또 째려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옆에는 계산기 안 쓰는데 본인만 열심히 지금 막 쓰고 계시면 아주 환장할 겁니다. 그죠? 저기는 그냥 모르니까 안 쓰나? 아닙니다. 이거 그냥 암산으로 되니까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고 있으면 아예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죠? 먼저 7명. 그러니까 6명일 때 3분의 1이니까 369로 가보시면 편했는데, 자, 그런 식으로 풀면 될 거라는 겁니다. 6명. 그럼 여기다가 3분의 1을 하면 몇 명이래요? 2명. 이렇게 약분해 보니까 여기는 몇 명? 2명. 근데 한 명이 더 많네요. 그러니까 6명까지가 2명일 때 공인중개사이면은 등록 신청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한 명 더 많다고 여기입니다. 한 명 더 많다. 그러면 세 번째 되는 사람 괜히 또 토막살이 난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한 명이 뭐 한다고? 한 명이 더 필요해. 한 명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괜히 또 3분의 1인 사람 그럼 어떻게 하라고 머리만 왔다 갔다요? 자, 이러니까 안 되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3분의 1은 사람 없으니까 한 명 더. 한 명 더 통으로 추가시켜야 됩니다. 그럼 몇 명? 두 명 갖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신청할 수 있다고 쓰레기통에 들어갔는데 뭔 소리 안 돼? X입니다. X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숫자를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우리 프린트물 10명이었으니까 한번 다시 그러면 만약에 13명이면 여기 이제 4명 그랬습니다. 4명이 그리고 공인중개사 임원 사원이 13명이면은 4명이 공인중개사 이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 도대체 있다고 했는데 여긴 맞았을까요 아니면 틀렸을까요? 맞았다 틀렸다 그죠? 또 틀렸다. 꼭 틀린 게 나올 거라는 겁니다. 안 또 맞는데 괜히 또 태클 잡아갖고 안 되네 그럼 X입니다. 그죠? 여기도 이제 369로 쭉 가다 보니까 3의 배수 12명 그럼 여기다가 3분의 1 좀 해보세요. 그럼 몇 명이래요? 그러면 4명. 그러니까 이렇게 꼭 부족하게입니다. 4명 갖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12명까지가 4명이라는 겁니다. 한 명 더 필요해. 그럼 몇 명이라고요? 5명. 근데 이제 문제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13명이면 6명이 공인중개사 2어야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아직은 그렇게 안 내봤다는 겁니다. 저것들이 이제 죽어라고 이렇게 한번 대입해봐라. 그럼 이제 싹 문제를 또 바꿉니다.
자, 수업할 때 안 들어봤지, 그러면 나중에 나옵니다. 괜히 또 선생님이 안 알려줬다고. 자, 그럼 응용할 수 있어야죠. 정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섯 명 대화인데요. 여섯 명 이어야 등록신청 할 수 있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몇 명이요? 다섯 명도 되구만. 다섯 명도 되구만. 문제 그렇게 바꾼다는 겁니다. 저것들이 꼭 그렇게는 안 냅니다. 똑같이 안 낼 거예요. 해갖고 나는 다른 문제 낼 거예요. 근데 원리는 똑같대. 정리를 꼭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예, 아예 정리 안 해놓으시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아주 출전들이 아주 가지고 놀고 제자리 안 갖다 놓습니다. 아주 그냥 가지고 놀려고 작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최근에 요거 안 나왔다는 겁니다. 이제 분명히 요 정도로 내볼 수가 있습니다. 숫자도 못 맞추니 등록신청 하겠니 쓰레기통에 들어간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야, 그렇게 해서 이제 요 기준을 이렇게 많이 갖추고 오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등록신청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등록신청. 그럼 등록신청 어디다 간대요? 먼저 여기 이제 등록신청을 등록관청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릅니다. 등록관청을. 등록관청은 어딜까요? 여기는 어디라고요? 시이나 그리고 군이나 아까 우리한테 자격증 주신 분 실무교육 실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어디라고요? 시군구. 시군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맞았고요. 그러면 시도지사한테 등록신청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괜히 또 여기 이제 가깝다고 또 세종시가 하셔가지고 국장을 만나보시고 그럼 또 저가 한정치사 앉아 또 그럴 겁니다. 어디 가라? 세종시 가라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구가 또 문제인데요. 자, 예전에 좀 나왔습니다. 구. 자, 그러면 자치구도 있고, 자, 이제 공법 배우니까 알잖아요. 요 자치구는 저기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에 가면은 아주 여기 인구가 100만 넘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1000만이 깨지긴 했지만 서울, 여기 좀 특별하다 보니까 거기는 구가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도 25개 구가 있네요. 인천이 될건 대전이 될건 이런 지역에도 우리 옆에 뭐 여기도 대전이 있네요. 거기도 막 중구, 서구 뭐 이러면서 구가 또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자치구, 자, 비자치구는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특광시 흉내를 낸다는 겁니다. 인구 얼마가 되면 50만, 요거 이제 100만 이상입니다. 여기 이제 인구 50만 명, 수원, 안양, 부천, 성남 이런 데입니다. 50만 명 이상이면은, 우리 세종시보다 인구는 더 많습니다. 원래 비자치구가 됩니다. 우리도 특별 쪽에다 갖다 놨어요. 여러분 청사 들어오면서 우리도 세종시도 여기 특별에는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0만 명 이상이면, 요걸 이제 공법에서는 대도시 그럴 겁니다. 그래도 대도시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 더 크다고 하면 안 됩니다. 대도시. 바로 대도시. 여기도 이제 뭐가 있다고요? 구입니다. 자, 그러면 수원, 안양, 부천, 성남 다 구가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 고양시. 자, 경기도 고양시는 최근에 인구가 100만, 이제 꽂힐 때 갔을 건데 거기도 인구가 100만 넘어갔다는 겁니다. 수원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경기도 고양시 이 정도가 이제 인구 100만. 그 세 개는 이미 광역시급이라는 겁니다. 저기 뭐 용인도 거의 가려고 하고 평택이나 화성도 인구 100만 넘어가는 광역시 된다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지역은 활용을 좀 잘 해보시라는 겁니다. 왜? 투자 대상으로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인구가 많아지면, 자, 개론서 배우잖아요. 수요 공급 때문에 가격이 오르지. 사람이 안 사는데 가격이 오를까요? 아니오게입니다. 집 살 사람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구가 멀리니까, 그러니까 요즘 이제 평택보다는 화성이 아주 엄청 뜨겁지 않아요. 그죠? 거기가 막 삼성도 막 가고 이제 딱 가는데 무인기가 들어가니까 거기다 절대로 투자하시면 아예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냥 누구 죽일 사람 있으면 거기다 투자라고 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거기다 투자하지 말고 게입니다. 그래서 50만 명 이상이면 뭐가 있다고요? 구. 전주도, 춘향이 살고 있는 전주도 무시하지 마셔야 됩니다. 거기도 덕진구. 포항이나 이런 쪽에도 이제 구가 여기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자치구가 될건 항상 우리 공법에는 자치구에 하나면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는 자치구가 될건 시험 문제가 그래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비자치구가 될건시 바쁘니까 어디로 가라? 구로 가라. 구로 가서 등록을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말 예전에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중에서 등록 간청은 해갖고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 시만 구만 딱 다섯 개 써놓고 찾아봐. 이런 문제도 옛날에 나왔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등록 신청할 때 제출 서류. 자, 요 정도 이제 거의 안 나오겠는데 제출 서류도 여기도 이제 시험 문제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진을 하나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등록증에 붙이게. 근데 사진이 반명함판. 그랬다가 뭘로 바뀌었다고요? 외국 나갈 일도 없는데 근데 또 명함판 그러면 큰일 납니다. 명함판은 엄청 큰 겁니다. 그거 말고 그건 저기 미스코리아 출전할 때 필요합니다. 여기 이제 뭐라고요? 여권용. 이렇게 여권용, 여권용 사진입니다. 크기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옛날에 반명함판이 3, 그리고 3, 4cm 그랬었는데
3.5, 4.5, 0.5씩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진이 너무 적었다. 왜 그럴까요? 저 벽 꼭대기에다 걸려놨는데 그게 보이냐고? 뭐 시력이 다들 2.0입니까? 아니잖아요. 입니다. 0.2도 안 돼갖고 죽었구만 막 그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사진은 한 매 가져오는데 큰 거 좀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사진이 커졌다. 이제 무등록도 판단하는데 쉬워졌다. 시험 끝나면 아르바이트 하시라고 했습니다. 무등록 신고하면 한 건당 50만원 받습니다. 그것도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사무소 얻었니? 그럴 겁니다. 사무소 확보 서류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교육은 받았냐? 저기 우리 등록 기준 좀 보자는 겁니다. 그럼 뭐, 무슨 교육? 실무교육. 또 여기다 연수교육 그러려나? 아닙니다. 실무교육, 수료. 그리고 확인증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확인증. 그리고 사본을, 요건 안 걸어놓는데 그냥 사본을 가지고 와야 돼요. 네, 조심하시겠는데 전자적인 방법으로, 여기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하면, 어차피 한 번도 안 내봅니다. 이놈은 방법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 확인되면은 여기도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다 뜬다는 겁니다. 누가 저기 갑이 가서 협회 가서 실무교육 받았다 확인이 되면은 이건 제출을 해야 될까요? 이미 봤는데 세종시장님이 인터넷으로 떠들어 보니까 이미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협회 등에서는 누가 봐서 실무교육 받았어요 라고 통보 다 해줄 겁니다. 그러면 제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자격표라는 결격사유. 이제 외국인만 그렇습니다. 결격사유 없을 것을, 없는 거, 요거 이제 입증해야 된다. 없는 거, 요걸 바로 입증. 근데 입증하는 서류가 이제 누구는 필요하다고요? 내국인은 필요 없습니다. 외국인만. 그러니까 뭐 아포스티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외국인만 자기가 결격사유 없다고 우리는 호적 줘야 한다는 겁니다. 가족관계 다 떠들어 보고 맛이 갔나 전과기록은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출을 안 하는 거 보실까요? 먼저 공인중개사 예전에 제출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이렇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요거 낸다 안 된다? 낸다? 안 낸다. 그리고 보증 관련 서류도 지금은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럽니다. 그리고 인장 등록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럽니다. 도장 등록 안 해. 할 수는 있는데 여기는 꼭 의무는 아니라는 겁니다. 요거 기억을 잘 넣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세 번째는 여기는 이제 등록 통보만 한다는 겁니다. 등록이 됐다고 통보를 하게 되는데 며칠 만에 그리고 뭘로 통보할까요? 여기도 자주 냈었다는 겁니다. 며칠 걸까요? 지체 없이 아니면 7일 아니면 열흘 걸립니다. 열흘 갖고도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7일 딱 7일 정도 걸립니다. 서식에도 나와 있습니다. 7일 이내에 그리고 뭘로 통보한대요? 서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그러면 구두로는 통보한다 안 한다? 구두 통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또 구두가 되면 또 운동화 끼워달라고 한다고 있습니다. 구두는 아예 안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여기서 이제 보증 설정 해야 됩니다. 보증 설정 하지 않으면 그리고 신고는 꼭 절대적은 아닌데요. 바로 이제 여기는 보증 설정에서 신고를 해야 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등록증. 벽에다 우리 걸어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7일 만에 등록증이 날아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증 설정 하라고. 왜요? 보증 설정 안 해놓고 사고 쳐놓고 배만 들이대니까 요 보증 설정을 해야 등록증. 이제 여기서 등록증 받고 우리 이제 등록증은 교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 이제 다음 주에 가면 배울 거예요. 거기도 보증 설정 꼭 시험 문제 나온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도장 등록을 해야 되겠죠. 계약서에다가 그립니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가 될건 아니면 확인 설명서가 될건 나중에 다 배울 거고요. 자, 그러면 내용들 쭉 쓰고 나서 이제 거의 대부분 끝에 있는데 개업 공인자 누구 하면서 여기다가 도장을 찍을 건데 시군구청에다 등록한. 자, 등록한 도장을 날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뭐라고 제재가 업무정지 당합니다. 그래서 뭘 하라고요? 인장 등록을 해라. 도장 가지고 와가지고 계약서에다 뭔 도장 찍을 거냐고 도장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업무정지라고 했다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혼자 영업 안 하죠.
아이 그냥 나 홀로 있으면 요거 안 할 건데 고용신고, 고용신고 좀 빠르면 좀 이따 마지막 시간에 배우겠네요. 종업원 신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언제냐면 요게 이제 업무 개시점입니다. 업무를 뭐 하기 전 야 이게 머릿속에 꼭 있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여기도 꼭 시험장 시험관장 갔다 오시면 꼭 요거 물어보신 분들이 꼭 많습니다. 아주 옥상으로 다 끌고 가고 싶습니다. 요거 모르시고 맨날 물어보시면 도대체 소리가 막 뭐냐고 계속 막 물어보세요. 책 찾아보면 나올 건데 그냥 계속 물어보십니다. 괜히 또 친한 척 하려고 막 이러고 왔습니다. 자, 거기다 이제 막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해서 계속 꼬치꼬치 물으면 정말 아예 옥상으로 가십니다. 세종시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것도 이제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나중에 여기 있잖아요. 인장등록도 나중에 있잖아요. 물론 이제 등록 신청할 때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업무 개시 전까지 하여야 한다. 업무 정지, 등록 취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공소원입니다. 그리고 고용신고 해속으로만 가는 요 별표 1개월. 이런 식으로 사무소 문 닫아. 그러니까 고용신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 또 안 하면 문제가 돼요. 건강보험료, 막 연금 이런 것 때문에 부담되고 안 하려고 하는데 해 두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업무 정지도 맞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요거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시게 할 거니까 한번 쭉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해보겠습니다.